그리고 실시 점수까지 합쳐서 점수가 계산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공입니다. 네, 지금 공도 손흥민 선수 굉장히 잘하는 종목인데요. 네. 이제 볼이 굴러가는 모양을 잘 보시고 유연성이 많이 나타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훨씬 아름다움을 더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공이 또 이제 탄력이 있기 때문에요. 잘 다뤄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보시면 공이 튀기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바운스 동작과 던지기 동작, 굴리기 동작 이런 걸 다 골고루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에서 움직일 때도 이게 튀는지 구르는지도 평가가 요소가 되고요. 그렇죠. 지금 회전하면서 공을 바운스를 했잖아요. 네. 튀기기 요소를 반드시 해야 난도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튀기기나 굴리기, 언스터블한 밸런스, 불안정한 밸런스 등을 해야 난도를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공을 공중으로 던져서 받을 때도 손으로 받을 때가 있고 이제 손 이외에 다른 부위로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많이 리듬체조 전문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다리로 받으면 점수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던져서 다리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야로 볼 수 있는 위치와 또 시야로 볼 수 없는 위치, 이것도 점수가 다른 거예요. 네,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볼은 던지고 받을 때 튕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좀 움직임이 적은 상황에서 받느냐, 이렇게 회전하면서 뭔가 공을 다루느냐. 그렇죠. 그 회전을 동반하면 또 추가점이 되어야 되겠죠.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바운스된 볼을 시야 바깥에서 손 아닌 곳으로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 그런 동작이겠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네, 짧게 느껴지시죠? 네, 1분 30초 안에 연기를 끝마쳐야 되는 리듬체조입니다. 네, 하지만 이 선수들 1분 30초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시간에 모든 걸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술들이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력을 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1분만 돼도 굉장히 숨이 차요. 네. 공이 바운드가 돼서 이 뒤로 돌린 팔 사이에 끼우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네. 17.500의 점수를 받은 손현재